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카피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자, 동종목은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물 멀티미디어는요, 지금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면서 누적 적자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런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이거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금액대에서도 매수할 이유가 없고요. 자,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을 주는가? 뭐 이유는 딱한 가지죠. 영업이익도 별로고, 그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도 별로고, 잠재자산도 별로인 종목이 주가가 반등권을 주고 있다. 이거는 뭐딱한 가지입니다. 그냥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피눈물 뽑아먹기 위해서 끌고 올라와서 패대기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종목이 올해도 뭐약 3,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강하게 주가를 반등권을 주고 8,700원에서 또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선이나 중기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이 오늘 깨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드립니다. 동종목은요, 잠재자산을 보고 투자를 할 거면 이건 정말 위험한 투자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동종목이 오늘 종가가 6,670원에 중대 지지선을 지금 오늘 종가에 깨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단기에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굉장히 두꺼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절대 매수에 동참할 이유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투자자들 꼭 명심하시고요. 동종목이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더 이상 추가 반등권이 오지 못하면 단기간에 5,800원, 5,850원대까지는 하방이 열려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실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을 뭘 보면 아는가? 잠재자산을 보면 압니다. 저희 카페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이 높은 종목 중에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 500%, 1000% 수익이 난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다 매도를 쳤고요. 꼭지 목표가가 도달 안된 종목은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붉은 태양이 추천한 종목, 저희 카페의 이너서클 회원들이 매수한 이 종목,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물 멀티미디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그냥 넋놓고 있으시면은 좀 위험하다, 위기 관리를 하실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내 현금 흐름을 비롯해서 모든 분석을 다 해봐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잘못 믿고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볼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드리는 그런 일을 저희 카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고 찾아오시는 길을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